한국 유교문화진흥원 게더타운. 네. 이게 줌이어가지고 여기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 틀게 되면 더안 보일 거예요. 네. 끊겨서 나올 거예요, 줌이니까. 그래서 그냥 요걸로 보시면은 게더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3D로 요게 실제 이제 한국 유교문화진흥원 전경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뭐 메타버스를 이쪽에 메타버스를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거의 현장 모습하고 비슷하게 구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아마 시가가 몇 천만 원급이 나왔을 텐데 아쉬운 게 많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원할 때 실제 저는 가보셨어요? 여기 현장에? 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개원할 때 그때 뭐 발표하러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실제 현장에 가면. 근데 이게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유금이나 질문이? 논산에 있어요. 네. 논산? 네. 네. 개인적으로 제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 메타버스라고 구축하는 데가 여기저기 많잖아요, 지금. 대학교들에서도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모델 보면은 뭐였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 제페토였나요? 네이버는 제페토고 뭐 모질라 쪽도 있고 얘는 뭐였더라? 얘는 잽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근데 다들 보면은 마인크래프트가 더 예쁜 것 같아. 차라리 옛날부터 게임했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은 이거 저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저한테 주십시오. 저희 학생들 잘 만듭니다. 저희도 이런 걸 해볼까요? 메타버스 만들기? 어허. 아니 뭐 어떤 컨셉으로? 뭐 어떤 컨셉이야? SI 업체처럼 이제 여기저기 기관들에서 이런 거 만들면은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서 수주 받아서 한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한 1년 좀더된것 같아요. 기관들마다 홍보 비용을 이런 데 써서 이런 거 구현해서 사람들한테 들어오게끔 하고 하게 하는 거.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돈을 들이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는 덜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여기서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지 유의미해지는데 활동 자체가 과연 많이 할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저는 오히려 메타버스 세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데 이게 메타버스인가? 메타버스면은 사용자들이 여기서 뭐 건물도 짓고 이것저것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마인크래프트도 아니지. 마인크래프트보다 그냥 뭐 옛날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즘. 이거 메타버스인가? 바람의 나라가 2000년 건데, 2000년 자운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최근에 스팀에 올라온 조선 메타실록 보셨습니까? 네. 저 네.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직 해보진 못했어요. 이게 이거. 일종의 메타버스 컨셉의 조선시대를 구현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 듣기로 뭐 유명한 그 오픈월드 게임 있죠? 네. GT비리로. 보통 이야기하는 그 게임의 공간적 규모의 뭐 50배가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요?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본 리뷰, 저도 리뷰만 봤는데, 그 리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크기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크기가 큰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 크기에 맞는 컨텐츠를 압축해서 넣는 거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와우 같은 경우는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죽진 않았고. 와우 맥 크기가 한구 크기?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하나의 구, 강남구. 이 정도 급의 크기라고 알고 있어요. 도봉구? 그 정도 급? 맥 크기가. 근데 그 안에 수많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사용자들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컨텐츠가 안에 있느냐인데 아직 그렇게 놀 컨텐츠가 없다는 평이 저는 그런 리뷰를 봤거든요. 직접 해본 맞아요.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과연 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옛날에 있었던 리니지 뉴 게임하고 뭐가 달라?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유저들이 직접 크리에이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직접 짓는다던가 도자기를 직접 만든다던가 그래서 그걸 만든 걸 바탕으로 서로 교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임들이 기존의 그런 게임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어쨌든 앞으로 업데이트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조선시대를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대규모로 뭔가 이렇게 재현하는 형식의 그게 게임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게 그동안 없었으니까 한동안 이슈가 될것 같긴 해요. 뭐 이슈가 될까요? 이슈는 될지 모르겠지만 게임은 저도 게이머 입장에서 게임은 재밌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다는 평이잖아. 이게 문제야. 지금은 그렇죠. 앞으로 뭐 업데이트가 잘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평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정식 출시 전인 것 같긴 한데, 출시가 된 건가? 야, 이런 거는 나무위키가 최고죠? 나무위키 보자. 나무위키. 얼리 얼리 액세스. 액세스를 뭐라고 출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론칭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복합적으로 많은 목표를 구현된 게 많이 적고 컨텐츠가 문제라니까. 미구현, 미완성. 아, 뭐 그런 이야기 하긴 하더라. 그 NPC 찾는 것 자체가 미션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긴 했었어. 들은 것 같아. NPC를 찾는 것 자체가 미션이다. 어쨌든 뭐 컬트적인 인기를 끼고 있다니까 옛날에 고트 시뮬레이션이었던가요? 염소 시뮬레이션 뭐 그런 식으로 인기를 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게 생각하면 네. 이것도 정해진 의복만 제작할 수 있는 거죠? 보나마나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내가 3D 모델링을 직접 해가지고 직접 올린다든지 그걸 판다든지 이건 안 되겠지 아직은 최소한 사실 그게 돼야지 메타버스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소한의. 아무튼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유니티라고 아시죠? 네. 주식이 회복이 안 돼요. 이거. 주식이요? 유니티만 그렇겠습니까? 유니티가 이거? 영상 오늘 촬영 못 하겠다. 아, 여기서 가려고 안 보고 들어가셨나요? 있었는데 요즘에. 여기서 들어가셨나요? 5년으로 해줘야 되나? 내 돈. 그렇게 세세하게 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쯤에 아예 들어오는 여기까지 거예요? 하겠습니다. 아니, 피뢰침은 아니에요. 피뢰침은 아니고. 학자는 역시 공부만 해. 아, 유니티. 아, 제가 이거 유니티를 써봤거든요. 실제로 문화기술대학원 코스에 있어요. 네. CT 대학원에 이거 유니티만 주구장창하는 랩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진짜 대박이다. 다음 가시죠. 다음. 아, 제가 머리가 아프네. 유니티 괜찮죠? 네. 저처럼 애플 까면서 애플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죠. 아, 애플. 애플이 돈 벌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욕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다음 거 가시죠. 왜 갑자기 기승전 주식이야? 어쨌든 차트를 빨리 치우고, 차트 보고 있는 건 괴로운 일이니까.